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전화를 걸었어. 급한 상황이야. 근데 통화 중이야. 통화 중일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걔 통화 중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될 때 상황부터 한번 볼게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지? 걔 통화 중이야? 도대체 누구랑 그렇게 오래 통화하는 거야? 통화 중이야. 자, 따라해 볼게요. 现在暂线现在暂线现在 앞에 있는 두 글자는 반가운 글자죠. 现在是什么?现在 앞에 있는 두 글자 现在 현재라는 표현이고요. 지금 暂线은요, 이것도 한자를 조금 아시는 분이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시에는 선이에요. 선. 이런 선. 전화선 같은 선. 이렇게 전화선은 또 꼬불꼬불하지. 빠마한 것처럼. 시에니, 이 선이 짠! 점유되어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점유되어 있어서 내한테까지 차례가 안 오는 거죠. 시엔자의 짠시엔. 지금 이 전화기가 다른 데에 점유되어 있어라는 표현을 어이, 시엔자의 짠시엔. 뚜뚜뚜뚜 할 때 시엔자의 짠시엔. 근데 아까 어떤 분이 그냥 통화 중인데 통화 중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자, 그거는 느낌이 조금 다른데요. 어떻게 다른지 제가 차이를 좀 볼게요. 자, 제가 그냥 친구한테 야, 걔 통화 중이야 라고 할 때는 시엔자의 짠시엔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근데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여기 안내음이 나올 거예요. 안내음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您拨打的电话正在通话中您好您拨打的电话正在通话中 正在通话中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안내음에서. 그럼 그게 어떤 거냐면 지금 거신 전화는 통화 중입니다. 잠시 후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안내음이 나올 때는 우리말 그대로 통화 중이라고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친구끼리 걔 되게 바쁜가 봐. 자꾸 통화 중이야. 라고 할 때는 다시 현재 짠线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제가 듣기엔 좀 더 많이 들어본 표현인 것 같아요. 통화 중은 기계음이 되게 많이 얘기해. 지금 거신 전화는 정자의 통화 중. 그리고 전화 지금 거신 전화는 그냥 다라고 더 잘 안 하고요. 보다라고 많이 표현해요. 니 보다의 전화 정자의 통화 중. 이건 나중에 한번 중국인 친구한테 통화 중일 때 그 자기가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하고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한번 들으시면 진짜 이렇게 들리 통화 중이라고 말하네 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걔한테 통화를 하라고 한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직접 들어보시면 이거 처음 듣는 단어인데 막 들려 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말할 때는 现在 짠线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상황을 우리가 가지고 대화를 좀 해볼까요? 남자가 여자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야, 네가 걔한테 전화를 좀 걸어봐. 아까 배웠던 패턴 중에 하나예요. 给他打电话吧 그녀에게 打电话吧 전화를 걸어봐라. 그러니까 전화를 해봤어. 띡띡띡 101123456789 띡띡띡띡띡 现在暂线哦 전화 지금 안 받아. 现在暂线. 그리고 혹시 쓰실 수 있는 분들은 하나만 더 적어놓으세요. 打不通 요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打 전화를 걸었는데 不通 안 통해. 전화가 연결이 안 돼. 打不通 전화 안 걸려. 나부통. 이 표현도 많이 써요. 맞아요. 자, 이건 아까 팅부지엔하고 같은 패턴이에요. 가능, 불가능, 뿌 들어갔으니까 불가능.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现在 짠线. 요것만 오늘 잘 기억하셔도 큰 수학이에요. 现在 짠线. 하하하. 자,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전화 관련 또 다른 표현 같이 또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싱크홀락.